아가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여행을 제이킵 미술관이라는 카페에서 시작했어요. 예술 구경하고 사진 조금 찍고 그리고 점심 대신에 간단한 디저트 먹었어요. 지금 난 딱 좋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 미술관이라서 미술품이 있지만 난 이 자연 뷰? 이게 더 나한테는 최고의 미술품이야. 봐봐, 지금 바람까지 얼마나 시원해. 그리고 나온 목적지 당광문 화천입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예전에? 탄광 그거 패는 거.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산에 있던 동굴에 있던 거 뺐던 장소들 가봅시다. 봅시다. 읽어보고 돌아가는 게 좋을 텐데. 당광문 화천박물관에서 그 시대의 마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마을보다 조금 더 작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대로입니다. 그 어저께도 술 많이 마시고 늦게 갔다 오면서 뭐 오늘 괜찮겠는가? 아이 참 힘들었는데. 석탄에 대해 배우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학교나 식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문화관. 문화관이 뭐 하는 곳이야? 영화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모여서 그냥 시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예쁜 것 같아. 여기 크리만이었다면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근데 모자리까지 있으니까 좀 상상 조금 더 된 느낌? 약간 녹하면 갈수록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오빠 시발랑 좀 비슷하네. 지금 이제 어디 가는 길인가요? 지금 이제 탄광. 탄광. 아,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안에 석탄이면 나중에 그게 모이고 모여서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알지? 와, 여기 정말 예쁜데? 시원해. 조심해. 나 졸라 살고 있대. 탄광에서 드라큘라 살지 않았지만 사진 촬영 체험은 있었어요. 마이너 옷을 입어보고 사진 촬영 해도 돼요. 큐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당연히 사진 찍어야죠. 아, 여기 아무튼 누구 이게 탄광하냐? 거기 누구 온다 탄광? 내 머리가 나고 그런데 세게 쟤. 진짜 테마별로 이렇게 너무 진짜 사실처럼 있으니까 지금 난 너무 신나. 옛날 모습을 내가 진짜 실제로 보는 느낌이야. 다음 걸로 가봅시다. 야, 힘 완전 쎄. 아저씨 장난 아니야. 와우. 야, 봤어. 측은기가 수입 보급되면서 과거 정과 망치, 괴니 등을 이용해 굴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단장은 점차 기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의 공기와 달리 막장 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폭발성인 메탄가스와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나 진짜 이거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여름에 여기 온다면 최고의 시원함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우리 예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거? 역사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석탄을 캐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옛날에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사실적인 게 너무 많아. 맞아요. 또 가봅시다. 야! 아, 놀랬다. 진짜. 야, 이거 진짜 무서움에 망 갔다. 그 먼지 놀이공원에서 있는 거 무섭게 하는 거 진짜 상상 못했어 이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어리니까 패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우리 어린이 석탄 어때? 석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야. 지금 뒤에 애들이 오는데 야, 애들이 나 부러워할 거야.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좀 따라오는데. 브레이크. 이거 이름 뭔데? 이거 이름 몰라. 옆에 써 있나? 아닌데. 이 카마키밖에 없어. 너 타볼 거야 아니면 안 타볼 거야? 타봐야지. 와우, 생각보다 다르네. 우리 영월 여행 여기까지입니다. 영월이 조금 더 자연에 대한 느낌이 더 많은 곳?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맘을 불게. 이번 여행하면서 조금 느낀 것 좀 있어. 어떤 거? 일단 첫 번째는 좀 우리가 여행하면서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하루에 두 개 아니면 세 개, 세 곳? 그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데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많이 하면 조금 여유 있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는 여행. 맞아. 그래서 이번에 조금 쉬면서 천천히 가는 여행이라서 좀 좋은데. 어쨌든 이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하기도 한번 해주세요. 안녕. 와우, 하나 두 개. 와우, 지난번보다 낫지? 봐봐. 지난번보다 낫어. 이게 진짜야. 원래 연습 한번 필요해. 오케이. 잘했다. 와우, 너무 귀엽네.